여러분들은 요건 사지 마세요. 예쁜데 되게 이렇게 힘드네요. 지금 껍질을 벗겨본 거두 개랑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두 개를 같이 심어 볼 거예요. 드디어 왔어요. 튤립 구근이요. 몽디알 구근, 퍼플 크리스탈, 안젤리크, 엘리건트 크라운 구근. 이렇게 다섯 개를, 네 개를 시켰어요. 자세한, 모양은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구근 들어있을까? 크기는 얼마나일까 궁금해요. 우와. 이렇게 또 이름표 다르라고 이런 것까지 넣어주셨어요. 오, 고맙습니다. 퍼플 크리스탈. 엄청 큰것 같은데? 에이. 엄청 크네요, 진짜. 다섯 개 시켰는데, 퍼플 크리스탈. 하나, 둘. 6개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퍼플 크리스탈이고, 그 다음에 튤립 안젤리코. 안젤리코는 좀 크기가 작은 느낌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가 안젤리코고요. 안젤리코. 그다음에는 섞이면 안 돼. 그다음에는 엘레간트 크라운. 얘가 빨간색으로 기억하는데 둘, 셋, 아이고. 네, 얘도 되게 많아요. 몽디알을 한번 넣어볼게요. 몽디알도 지금 되게 큰 느낌인데요. 하나, 둘, 셋. 정말 다섯 개가 들어있었던 구구는 이 안젤리크 하나뿐이고 나머지 모두 더 많이 넣어주셨어요.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껍질을 벗겨서 이번엔 수경재배로 조금 해볼까 해요. 준비물은 이렇게 약간 긴 병이나 컵 아니면 화병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볼과 맥반석, 제가 수경재배할 때 보여드렸던 그 맥반석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튤립 구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이 있으면 됩니다. 딸이 왔어요. 아이, 딸꾹질하네. 이 구근들을 한번 껍질을 벗겨져 볼게요. 먼저 퍼플 크리스탈 먼저 벗겨져 볼게요. 부분이 이만한데 지금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껍질을 벗겨서 심어볼게요. 제가 여태 껍질을 벗기고 심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제가 보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렇게 블로그 보면 다 이렇게 벗겨서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개씩 벗겨보겠습니다.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를 모두 했으면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담아주는 것도 바로 담아줘도 되지만 저는 아래에다가 하이드로볼을 조금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거를 또 이렇게 그냥 퍼서 넣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이 정도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 넣었거든요. 잉. 이렇게 넣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모던하우스에서 산 건데 3,900원 정도 하는 그런 실린더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몽디아를 넣어주겠습니다. 넣기가 힘드네요. 좁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안 좋은 점이네요. 손으로도 안 뻗쳐지고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건 사지 마세요. 예쁜데 되게 힘드네요. 차라리 줄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절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래로 가게만 해놓고 윗부분으로만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물을 줄 때 구근의 아랫부분만 젖게 해주래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물을 살짝씩만 부어줄게요. 이 정도 부으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밑에가 살짝 잠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데 심을 필요 없이 낮은 그런 곳에서 이런 데서 키우다가 조금 줄기가 올라오면 높은 병에다가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흙에 구근을 심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창고에서 이런 아이들을 또 발견을 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무스카리, 터치 오브 스노우, 구근 작년에 심었다가 캔 구근을 이렇게 모아둔 거고요. 이거는 히아신스인데 우드스톡이라는 히아신스고 벌써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발견했으면 못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지금 이름이 안 써 있는데 제 생각에 튤립 구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작아졌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아마 진짜 모르겠어요. 얘도 아마 무스카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무스카리인데 페퍼민트 무스카리였어요. 네. 이렇게 구근들이 나와서 얘네들을 지금 이번에 산 튤립 구근과 같이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분을 준비했고요. 화분은 토분이 좋아요. 플라스틱 분은 통기성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구근이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분보다는 토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분에다가 제일 아래에다가는 저는 가벼운 걸 좋아해서 난석을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 난석 위에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흙을 담아요. 저는 그냥 상토를 썼거든요. 상토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남은 구근들 중에서 실험을 해볼 구근이 있는데 바로 퍼플 크리스탈 구근이에요. 이 구근이 조금 많이 들어있었고 많이 남아서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구근이 5개 남았는데 한 개는 제일 큰 거고 이건 너무 커서 실험 대상에서 빼고요.
이렇게 지금 껍질을 벗겨본 거두 개랑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두 개를 같이 심어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성장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껍질을 벗기고 심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같이 심어놨을 때 어떻게 자람의 속도나 아니면 자람새가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볼 거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가볍게 덮어주세요. 원래는 노지에 심을 때는 튤립도 더 깊게 심어주지만 지금 우리 실내 가드너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분을 쓸 경우에는 밑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한 토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긴 화분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긴 화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구근들을 최대한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심어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조금 보이게. 전 더군다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보이게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빨리 움이 트는지, 움이 터도 빠른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쁘게 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잘 놔두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한개더 심을게요. 심은 뒤에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요. 얼지 않을 정도의 추운 곳에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원래 추운 곳에서 저온을 체험을 해야 꽃이 잘 피어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온 체험을 한 2, 3개월은 하게 해줘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서도 가장 추운 곳, 그런 데 놔두고요. 싹이 자라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곳에 놔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곳에다가 두시면 좋아요. 저는 베란다 창가 쪽에다가 약간 빛이 안 들어오는 창가 쪽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심는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이에요, 지금. 딱 지금이 심는 아주 적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얘는 몽디알인데 몽디알은 가운데 딱 놔두고 그랑 같이. 몽디알은 흰색이니까 사실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무스카리, 페퍼민트랑 같이 심어줄게요. 그래서 지금인데,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에서 말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가 심어주기 적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11월 중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지금 네, 심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심은 직후에는 물을 바로 주지 않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구근들이 지금 바싹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을 주게 되면 썩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흙에 있는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2, 3일 정도는 이대로 그냥 놓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흙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한 다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을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네, 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이 마르기 전에 이 위에를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래 얘네들이 자라는 곳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자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추운데 촉촉한 곳?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서 원래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면 잘 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꽃이 지면
벌써부터 꽃이 진다는 가정을 하는 게 재밌는데, 꽃이 지면 꽃대를 자르고, 이제 흙에 담아 있었던 아이들은 이 상태로 키우면서 액비를 여기에 조금씩 주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주면서 구근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경재배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꽃대를 자르고 흙에다가 옮겨 심어서 구근을 키워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올해 튤립 심기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튤립 심기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은 예고했듯이 자연 일기라는 네, 책 리뷰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